아니, 등산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되게 우려와 걱정의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걱정이 팍 되대. 아, 좀 맵다고요? 에이, 맵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한 번씩 코트님 팬분들도 나 방송에 오시는데 막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 그 등산 갔다 오면 뭐 이제 땀팍 내는 거. 그게 찐또백이야. 인정? 빨리 포장해, 얘들아. 얘들아, 빨리 포장해. 빨리 포장하라고. 집에 가실라. 다시 그 핸들 돌리실라. 근데 진짜로. 근데 그래서 좀 너무 많이 힘들면은 적당히 올라갔다 적당히 내려올 거야. 그게 맞지. 선수 보호 차원.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씨가 백숙이 또안 땡길 수 있어. 그래서 고깃집이나 이런 데를 좀 리스트를 내가 좀 알아오긴 했는데, 또 여쭤보고 좋아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듯. 일부러 예약 안 했어요. 진 앞에 가만히 서 있으려 하니까 궁뎅이가 막 빵들빵들거리노. 우습게 보지 마. 그냥 입구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해. 예? 예?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으쌰으쌰 같이 좀 힘을 내주셔야지. 그래도 좀 목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너네들만 믿을게.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나. 여기 한 바퀴 일단 걸어볼까?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아니네. 그냥 한 바퀴 좀 돌아보자. 진짜? 야, 근데 너 여러분들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진짜? 50km 행군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약간 예비군 이런 건가요? 우와, 부럽다. 나도 아가라고 불러주는 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레아가 이런 거. 아, 야. 나도 레아가 해줘. 응애. 응애. 진짜 사람 많네. 미안합니다. 미인입니다. 레아가 빡세. 버텨. 버텨, 이놈의 자식아. 뭐, 대충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실눈 뜨고, 이제 눈에 초점 동공 이렇게 탁 흐려서 보면 비슷해. 이 누나 왜 이리 야해? 예? 아니, 무슨 소리야. 일단 저기 잠시만, 저기 등산객 분들이 확 빠지셔가지고, 왜 갑자기 자리가 생겼네? 근데 다들 굿모닝. 솔직히 점심쯤이지만, 그래도 점심쯤이지만 일어나서 바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어서 오세요. 등산복이신가요? 오늘의 룩은 천하장사만 만세. 천하장사 소세지로. 야, 너네들이 놀릴 것 같아서 미리 선수 쳤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오늘 그래도 약간 위에 색깔은 좀 약간 핫핑크로 좀 힘을 줘봤어. 그 정도는 아니지? 저 가방 위치 좀 바꿔요. 예?
저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덥죠? 괜찮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 저기 그늘에 앉을까요? 저기가 그늘인가요? 네, 저기 그늘에 앉을까요? 아니면 이쪽에도 있는데. 네, 뭐 그늘 저 그쵸? 뭐, 예. 저기 앉을까요? 네네. 와, 저 처음 돼요. 그쵸? 아 예. 아니 복장이 아주 화사하시네요. 예.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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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계신지 오래되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 한 10분 전쯤에 도착해가지고 사진 찍고 저기 밑에 앉을까요? 저기 네, 밑에도 그 현목탁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코왕 하이볼 결표. 저기 저기 밑에도 앉을 데 있더라고 벤치. 네네. 아 여기 날씨가 좋네. 근데 예. 되게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저요? 네, 되게 막 트레이닝 느낌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트레이닝이죠, 이게 지금. 그래요? 아, 이거 딱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탁. 아니, 저도 타이즈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타이즈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갖고. 딸랑딸랑. 아니, 저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이 정도면 날씨 좋은 거고. 그렇게 막 덥진 않아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움직이면 아무래도 좀 더울 것 같긴 하네요. 네. 저기가 낫겠죠? 예, 예. 아, 좋네. 약간 그 그릴레형님에게 나아발인가봐, 여기가. 잘 아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예. 이 산이 제일 안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대구에서 와가지고 산 대구요? 여러. 네, 대구, 원래 대구. 아, 서울 분이 아니에요? 네, 대구 살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서울 올라오자 한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아, 그래요? 여러 군데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안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게스트분도 오시고 이러면 호트의 분화이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아, 수령님 네. 잘 부탁합니다. 여기 앉을까요? 네네, 여기. 제가 왼쪽 얼굴이 잘 나와서. 아, 그래요? 아, 근데 아니 어떻게 긴팔 입고 오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날씨가 진짜. 근데 이게 산책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네. 그 섭외가 궁금했던 게 네. 아 솔직히 이제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예. 아 이 섭외 의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진짜 정말 너무 의외여갖고. 아 저도 진짜 코트님이 나와주실 거라고 진짜 생각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네. 약간 제가 그전에도 등산을 좀 오래 했는데 네. 오래 하다가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걸 좀 좋게 봐주시고 개인 컨텐츠로 이게 좀 약간 도움 많이 주시더라고요. 선발 부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코트님의 약간 이제 그릴레형님의 그 생각보다 이제 좀 주변에서 추천을 그러니까 운영자님께서 그쵸. 아 이게 그럼 그릴레형님의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운영자님이 이제 좀 개입이 돼 있는 그런 그 좀 합의로 가는 그런 지름길인가요? 지금 감사하게 봤지만 아 근데 이게 원래 제 컨텐츠이기도 했어요. 제가 그냥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라서. 아 진짜요? 그냥 네, 조금 막 돈만 좀 주시는 거고 아~ 그래서 섭외도 저도 막 직접 섭외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또 코트님이 또 그 운영자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어떤 솔직히 말해서 섭외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자고 있었어요. 네. 랄프가 며칠 전에 연락 이제 그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형님 뭐 저기 합방 한번 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왜 무슨 합방 뭐 들어왔어? 물어보니까 이제 그릴레 형님이라고 역행 분 아니야? 네 역행 분한테 왔다고. 아 진짜? 근데 뭐 뭔 일로? 그랬더니 뭐 그 등산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등산 뭐 아, 그래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사실 네 그렇게 됐었던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그 시간대가 11시에요. 저녁 맞아요. 11시 켜가지고 맞아요. 새벽 6시까지 하는 적인데 그릴레 형님이랑 완전히 그 방송 시간대가 좀 다르죠. 낮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아침. 낮에도 이렇게 낮방하고 저녁 방송도 이야 두 번 하시는구나. 저녁에도 하시고 두 탕 뛴다고 하죠. 아 두 탕을 뛰시는구나. 이야 대단하네. 어제도 방송 그럼 저녁에 하셨겠네요? 저녁에 하고 왔어요. 와 근데 네네. 새벽까지 하셨으면 좀 피곤하시겠다. 제가 그래서. 원래 한 3시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컨텐츠를 할 때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실내 방송 많이 해요. 근데 네네. 이제
보셨어요, 제 방송? 저 봤어요. 아, 진짜요? 오늘의 이슈. 그러니까 아, 약간 예. 방송을 보진 않았고 썸네일. 아, 약간 썸네일만. 공부하고 예, 왔어요. 예, 예. 저도 그릴레 형님을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어, 네. 진짜요? 그릴레 형님 이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굉장히 좀 BJ분들이 어떤 뭐 활동을 할 때 네. 약간 크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나의 방송 잘 안 봐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릴레 형님을 이제 급하게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네. 예. 아프리카에서 말고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게 아프리카 때 제가 검색했을 땐 안 하고 계셨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저 화가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좀 그 어, 뭐죠 그거? 거기다가 이렇게 막 어, 그림 맞아요, 그리시고 맞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술 쪽 전공하신 거예요? 저 미대에 나왔는데 아 진짜요? 처음에는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네네. 이제 그림으로 네. 했다가 그림이 너무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쵸. 이제 그림이랑 방송이랑 접목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이제 하다가 뭐 이제 제로투도 치고 댄스 요캠도 하고. 아 원래는 그러면 진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릴레 형님에게 좀 이제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적으로 좀 도움 많이 됐구나. 그러니까 활동적인 게 또 맞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저기가 되, 그 방송이 좀 도움이 됐네요. 어 근데 진짜 말 진짜 목소리 엄청 좋으시다. 아 저요? 네. 원래 서울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 고향은 전라도인데요. 어? 우와. 네, 근데 사실 이제 좀 서울 올라온 지는 좀 오래되긴 했죠. 한 18년 정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막 아직 좀 서울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사투리도 있고 이러니까. 시력이 좋으세요? 시력 잘 안 보여, 안 좋아요. 너무 안 보인다. 그쵸? 이게 왜 근데 화면이 되게 약간 좀 어두운 것 같아갖고 터치를, 아 이게 최대 밝기인가요 이게? 아이폰이 한 번씩 햇볕이 너무 강해. 아, 아이폰으로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야, 특이하다. BJ분들 보통 이제 방송 할 때는 저 아, 갤럭시 많이 쓰시니까 갤럭시 많이 쓰는데 아 그래요. 어. 중요한 채팅 있으면 제가 눈 크게 뜨고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보이시나요? 아니 잘 이제 좀 그래도 자세히 보면 좀 보여요. 예. 네네. 야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산책 방송을 원래 이제 개인으로 하시다가 이제 게스트 분도 모시고 이렇게 운영자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네. 아. 그 요즘 좀 그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게스트가 계속 바뀌겠네요? 네. 이야 쉽지 않은데 이번 주는 커튼님과 아 근데 안 더우시겠어요? 외출 잘 안 하시나요? 아주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네네. 뭐 이 시간에 한 번씩 저도 원래는 이제 실내 방송만 했었는데 취미가 이제 그 바이크 타는 게 취미예요. 어, 그래가지고 저 이제 봤어요. 네네 바이크 방송을 또 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하는 것도 나름도 괜찮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 이제 너무 워낙이나 이제 집에 있으면 사람이 좀 약간 좀 어두워져요. 맞아. 밖에 맞아. 나와야 뭔가 또 이제 좀 풀리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취미도 하나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바이크는 어떻게 타시게 된 거예요? 저요? 저는 그냥 이제 그 방송을 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취미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밖에 좀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우연찮게 했는데 아 너무 괜찮아가지고 바이크 타고 이렇게 저도 이제 휴방이 저는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외 쪽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다 여기 그 이런 데 다 제가 바이크 타고 다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진짜요? 네네. 남한산성 가깝지 않아요 여기서? 잘 몰라요. 이렇게 지리 아직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몰라요. 아차산은 많이 오셨구나. 네, 산은 아. 여기는 자주 왔고 제가 그래. 가는 곳만 좀 알고 아직은 잘 몰라요. 네네. 아 어제 몇 시에 종료하셨어요 그러면은? 저 오늘 등산한다 해가지고 1시 반까지 방송하고 저희 둘 다 지금 보니까 흰자가 탁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잠 많이 못 주무시고 많이 피곤하시구나. 아, 근데 이게 눈이 제가 그 시력 교정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원래 이렇게 좀 충혈이 되어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건조한 것도 있고 차에서 잤고 저는 어제 좀 일찍 종료했어야 되는데 5시 좀 넘어가지고 원래 한 7시간을 해요. 11시에서 6시까지 엄청 길게 하네요. 네 좀 길게 이제 좀 방송실 가지고 갔는데 어제 또 이렇게 풍선으로 이제 컨텐츠를 또 이렇게 그 의뢰를 받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요. 아, 의뢰를 받는? 예. 어,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핀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핀볼로 이제 뭐 여러분 뭐 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메뉴판을 보여주면은 거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를
정해서 하는 거죠. 오. 근데 이제 어제 좀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좀 싸줘가지고 이게 좀 빨리 종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짧은 시간 그치? 내에 재미를 딱 줬으면은 3시쯤에 종료할 수 있었는데 재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미 나올 때까지 그치? 계속 하다 보니까는 5시 좀 넘어가지고 방송했습니다. 아, 그럼 잠을 좀 제대로 못 자셨겠는데요? 아니 뭐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또 11시에 또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 고정 콘텐츠 이름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저 등산할 내용을 붙였어요. 아, 등산할 내용. 아, 그릴 내용이니까. 등산할 내용을.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이거 등산 또 여기도 혹시 마차산 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안 그래도 공지 올렸는데 막 잘 부탁한다.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네네. 좀 이제 힘들면 업어줄 수 있냐.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걱정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여기가 좀 생각보다 엄청 높은 산도 아니고 약간 우리의 목적은 좀 약간 힐링. 그냥 이제 좀 그냥 컨디션 조절 요 정도 느낌이라 예, 가다가 잠깐 쉬면서 또 그쵸, 이렇게 뭐 토크 하고 아, 또 계속 네, 이렇게 그쵸. 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좋네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너무 오늘 더운데요? 이거 최고 온도가 28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36도 때 그때 나가가지고 그때 폭염주의보였는데 그때 뭐 종일 바이크 타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서 더위에는 어느 정도는 좀 면역이 돼 있어요. 예. 어, 그 바이크 타는 거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타는 거 맞죠? 네. 붕붕붕붕. 요캠 분들도 바이크 많이 타시잖아요. 어 저는 그냥 구경 저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리액션 할 때 그 아~ 오토바이 리액션 많이 하잖아요. 예. 전문입니다. 아 그래요. 오토바이 제일 좋아해요. 아 저희가 오늘 완전 초면이라서 이게 뭐 좀 근황이라도 좀 물어보고 좀 대화할 게 좀 있으면은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할 텐데 근데 뭐 알아가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요. 아니 서울 어디 사세요? 저 얘기는 안 했는데. 아 말씀 안 아, 얘기는 그래요. 안 했는데 예. 그냥 서울 본전들이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도 방송이 잘 되셨나 보다. 대구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1년 지금 살았으니까 그죠? 약간 다 빚으로 왔다가 이번에 이제 좀 빚지고 왔어요? 뭐 대출이었죠. 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뭔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 보네.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 약간 모험심을 갖고 온 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올라올 때 되게 모험심에. 불안했어요. 그 MBTI 어떻게 됩니까? 저 ISFJ요. 아 ISFJ.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원래 E가 계속 나오다가 흔치 않은데 ISFJ는? 그래요? 예, 저 ISTP입니다. TP? 어, 좀 비슷하네요. T가 뭐지? 아, T? 일단 이성적. 잘은 몰라요. 근데 그냥 이제 잘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검사해가지고 ISTP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해석해 주시 아... 해 주시더라고요. 어... 예. 어, 알라도? 어, 진짜로? 완전 다른 성격이에요, 저희가? 아니요, 비슷할걸, 아... 맞지? 공능제다. 예. 공능제가 그러니까 공능제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되게 사이코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능제가 아니라 이제 좀 뭔가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이제 남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한테 내가 민폐되기 싫으니까 나도 남한테 이제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약간 개인주의적인. 예. 나도 피해받기 싫으니까 그치. 예. 나도 남한테 민폐 주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공능제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예. 아니 그러면은 그 계속 그냥 꾸준히 계속 그 MBTI가 그거였어요? 그 또 하다 보면 되게 바뀐다 하던데 다음에 한번 또 해야죠. 근데 또 귀찮더라고요. 그 계속 그 문항 이렇게 또 찍고 하는 게 쉽지 그쵸? 않아가지고 그쵸? 예. 맞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병원 가서 해야 된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정확하지가 않대 실제로는. 맞지. 그럼 약간 운동 그러면 평소에 좀 하세요? 운동이요? 네. 운동 해보여요 지금? 아 근데 그래도 바이크도 네. 타시면은 아니 바이크 그런... 타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저 좋은 풍경 보고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이제 달리면서 바람 맞으면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거죠. 예. 네. 운동이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몸무게 지금 110kg거든요. 180이래. 그러니까는 좀 원래는 한 130kg 가까이 갔다가 좀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예. 네.
많이 좀 부풀려진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안 뚱뚱하신데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듣는데 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뭐 배봐 막 이런다 보니까 예. 아 날씨가 좋네 오늘 진짜. 오늘 최고 온도가 28도래요. 그쵸? 그렇게 더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 여기 되게 서울 잘 돼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이 물도 뿌려주고 그늘이에요. 확실히 좋네. 괜찮아요. 예. 코스가 그러면 이제 뭐 한 얼마 되나요? 지금 코스가. 코스가 네. 이렇게 몇 킬로 정도? 킬로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여기가 일단 미터가 한 230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데 또 올라가는 길이 좀 약간 산책길처럼 되어 있고 아 경사로가 그렇게만 높지 않구나. 네네네.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뭐 힘들면 요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네네네. 아 좋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산을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등산 방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이니까 예, 가면서 이제 또 이야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버퍼링이 좀 살짝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예. 버퍼가 갑자기 있네. 갑자기 생겨버리는데 한 시간 안으로 보통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화질로 했는데 조금 내릴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이게 잠깐 이렇게 버퍼링 있다가 네. 또 다시 잡히기도 하고 그래요. 초록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버퍼가 진짜 여기가 없는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많으면은 맞죠. 생길 수 있어요. 잠시만요. 천천히 오세요. 잠시만요. 괜찮아? 괜찮? 좀 계속 끊기면 일반 화질로 해버리고 그래야 되겠다. 괜찮? 잠시만 이게 좀 계속 좀 끊기기도 하네. 아 제가 나갔다 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리방이 된 거지? 그렇죠 지금 200명.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여기서 얘기하면서 또 올리면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났네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너무 터져가지고 핸드폰을 바꾼다는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터져가지고 일단 핸드폰 바꾸고, 제가 모르고 비번방을 걸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알아서 근데 뭐, 천천히 들어오시겠죠. 3년을 방송했는데. 바꾸니까 좀 괜찮지. 아마 여기 사는 앞으로 좀 잘 끊길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가 좀 데이터가 끊기거나 이렇진 않은데 조금 버텨줘서 고마워. 여기 옆에 세븐일레븐 있는데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뭐 마실 거 이런 거 안 네, 좀 먹으러 뭐 마실 거 하나 있으면 그렇죠. 예, 마실 거 마시고 천천히 하시죠. 예. 그렇죠? 네. 자, 과일도 혹시 과일도 챙겨왔어. 올라가서 먹으려고. 아, 과일이요? 네. 아이고. 어르신들이 참 많네. 네, 맞아. 여기가 네. 어르신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헬스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자꾸 그 운동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약간 몸뚱아리 보면 딱 보이잖아요. 아니 무슨 운동한 몸이 아닌데. 예. 아니 그래도 요즘 막 힘든 운동이 아니더라도 필라테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약간 그 선수 파악차 이분이 체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파악차 궁금해서 물어봤긴 했습니다. 야. 그럼 뭐 약간 좀 그 바이크 말고는 취미 있어요? 바이크 말고는 이제 휴방할 때 거진 바이크 타고 이렇게 동호회를 해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한 거의 1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있는데 네. 뭐 같이 타고 뭐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런 편이고요. 사실 게임이 취미라고 하면 난 게임은 사실 뭐 취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게임은 너무 그냥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취미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흔치 않고 그런 게 좀 네, 취미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만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바이크 없는데 타고 싶어서 동호회 들면 대여도 되나요? 대여요? 대여는 없고 사실 그 저기 그 면허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네. 면허 있으세요? 저 2종 보통 있어요. 아 2종 보통? 2종 소형을 따야 돼요? 아 소형이요? 네. 아쉽다. 아 근데 진짜 아이폰으로 방송하는 걸 처음 보네. 진짜요? 이건 좀 네. 밝게 보이죠? 네 좋네. 잘 갖고 왔다. 네네. 아니 그러면은 네. 아 볼링을 최근에 지셨어요? 라이더 카페 바이크를 타면은 라이더 카페를 많이 가요. 라이더 카페가 뭐냐면 이제 바이크 타는 분들이 이제 그 주차장도 차는 이렇게 뭐 네모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좀 약간 사선으로 돼가지고 바이크만 이렇게 많이 댈 수 있게끔 돼 있고. 좀 라이더 분들 많이 쉴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천에 저 뭐야 볼링장이랑 같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볼링을 쳤는데 제가 배운 적은 없는데 그 하우스 볼로 마이볼 예 마우볼 마이볼도 없고 이렇게 아대 같은 것도 안 차고 그거 예. 뭐예요? 하우스 볼은 따로 뭐 이제 하우스 볼은 그냥 거기 있는 볼 자체가 하우스 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최근에 한 154점을 쳤어요. 그래서 안 배우셨는데요? 네. 근데 그냥 가운데로 보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링을 아예 안 친 건 아니었는데 한 3년 만에 했는데 그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 정도면 운동신경이 좀 있다는 건데 어제는 175점 그렇지. 나왔어요. 오? 그래서 남자는 130점 이상이 나오면은 아이스 그쵸?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고 180점이 되면은 피자 한 판을 받아요. 그리고 230점이 되면은 30만 원 현금을 받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갈 때마다 지금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타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배웠는데 저는 중간으로 보내도 30점 나오던데 엄청 30점이요? 예.
30점이면은 막 심기일전 해가지고 막 조준해서 딱 쳤는데 안 가. 또랑으로 똥통을 잡고 빠지던데. 아 진짜. 근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운데로 그 양손 잡고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보내서 맞춰도 점수가 허용이 되니까. 어 30은 그쵸? 사람 노 사람이죠.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닌. 저 그것도 해본 적 있어요. 어떤 거요? 골프. 골프도 아. 방송으로 처음 이제 배워봤는데 저도 이제 막 등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레옹이는 좀 그래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다. 좀 약간 기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골프도 진짜 운동신경이 신기했잖아. 쳤는데 공이 아직 여기 있어. 골프도 근데 좀 배워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골프 많이 하니까 젊은 층들에서 예. 버퍼링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기지 마. 이건 왜 하필 등산에 꽂혔대? 뭐 레옹님한테 하시는 질문인가요?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 계속 그림 그리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거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캠방만 하고 이러니까 좀 집에서만 이제 실리방송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그냥 좀 리프레시 겸 힘든 건 아니었고 그냥 방송이 좀 약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리프레시 겸 그냥 진짜 대구의 앞산이라고 진짜 동네산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냥 방송 키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시청자들 좀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올라갔다 오니까 좀 되게 성취감도 있고 이래서 계속 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저 그때는 일주일에 7번 갔어요. 매일매일 갔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좀 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등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네. 근데 살 되게 빠졌다고 막 올라오시는데. 아 저요? 아 저는 뭐 예. 포즈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각도에 따라 또 다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등산 언제 해요? 아이 좀 천천히 하자. 이제 그 예 지금 시청자분들 이게 네. 잠깐 그 리방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비번방 이슈가 있었어요. 예. 네. 방송을 3년 하셨는데 예. 네. 그런 거지 감다디라 그러지. 감다 뒤졌다. 감다 뒤졌다. 예. 네. 아 진짜 핸드폰에 감다디라는 말이 있는데 아 인정. 이거는 네. 쿨하게 인정. 그래서 감다디 시청자분들 좀 들어오실 때까지 토크하는 거니까 예. 네. 등산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좀 이제 몸이 또 초도 비만이고 하다 보니까 그 숨소리도 그렇고 숨이 좀 많이 차고 또 덥고 막 하다 보니까 인상도 많이 찡그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볼만한 장면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워낙 토크를 좋아해요. 터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약간 시청자분들이 코아가 막 약간 아가라고도 해주시던데요. 좀 약간 그런 분위기. 방송 분위기 어떠세요? 약간 그런 분위기세요? 제 방송 분위기요. 네. 제 방송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중국 그 자체. 예, 제가 황제. 그래서 제 사실 뭐 코아가라는 얘기도 하지만 네. 호황이라는 말을 많이. 호황 맞아요. 코아 안 그래도 황제라 그러면서 예, 약간 제가 왕처럼 군림하는. 약간 만족하시나요? 일부러 그렇게 약간. 제가 그렇게 만들거나 뭔가 시청자분들 군림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 뭐 자주 넣으세요? 전 최대한 안 넣어. 드릴 내용인데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이제 채팅창 내에서 알아서 좀 너네들끼리 잘 이렇게 좀 그 사회 관계를 잘 저기 해라. 이렇게 좀 약간 놔두시는 편이죠. 네. 근데 그게 그릴레 형님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그릴레 형님 워낙 이제 좀 이쁘고 또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이 채팅창 내부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을 이제 저는 이제 경고도 안 주고 블랙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블랙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못 치게 한다. 채팅 권한을 압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블랙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눈살 찌푸려진 채팅들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느끼네요. 맞아. 그런 건데 또 이렇게
주는 게 맞아. 한 번 눈밖에 들면은 방송 이제 오래 해보셔서 이제 아실 테지만 한 번 눈밖에 드는 닉네임은 계속 그래요. 예. 크게 도움이 안 되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인원이 있다. 그럼 전 채팅 권한을 압수합니다. 압수. 예. 압수라고 돌려서 얘기할까 또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거면 그 계정으로는 이제 방송을 못 보니까 비로고 있는 거겠죠. 예. 있어서. 그런 거죠. 운영 원칙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래도 방송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진짜. 저는 이제 13년 차죠. 네, 2010년에 시작했죠. 와, 2010년이면. 글램 나이가 어떻게 됐죠? 저 몇 살 같아요? 응, 우리 여기 공원에 와서 있어. 목소리로 보통 저는 뭐 얼굴로 안 봐요. 목소리로 봐요. 목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배안 고파. 예. 서른이 빕니다. 몇 살 같다고 서른하나요? 예? 내가 밥 뭐라고 해서 조금만 갖고 오라고 아침에 두 개나 먹었다고. 오이도 한 개만 갖고 오지. 29이요. 몇인데? 몇 살인데? 아, 저 96년생이에요. 96년생이면 네, 가만있어. 아니야, 딴 사람들. 얼른 와. 28? 28이시구나. 아. 밥은 어떻게 하 근데, 레영님이 목소리가 조금 약간 좀 성숙미가 있어요. 근데. 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를 이제 보는 편이라서. 아니, 서른 하나는 한 방 먹었다. 전 커트님 거는 나무위키 검색 한번 해봤어요. 매기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위키를 보는 거는 왜요? DJ들끼리 약간 좀 그 기밀 문서를 보는 것 같아요. 나무위키 같은 경우. 근데 저는 걸을 건 걸고 보셨겠죠. 당연한 예. 저는 안 내리고 그냥 위에만 이렇게 나이만 대충 이제 이지 외우 보고 왔습니다. 맞아. 왜냐면 저는 이제 코트님 처음 뵈니까 제 정보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유튜브에는 또 들어가면은 또 다양한 게 또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쏙 알기로는 음악이 나가지고 저작권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좀 이동할까요? 네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나 좀 마실 거를 네네네 예. 하나 사요. 저는 빵댕이인데 너무 귀여운데. 저는 아까 전에 음료수 네. 하나 샀거든요. 코트님 드실 거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온 음료 같은데. 저는 저 네. 게토레이. 게토레이. 예. 게토레이 하나. 하나만 있으시면 되나요? 뭐 다른 거는 안 필요하세요? 저기 껌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렌즈 한 번만 닦아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먼저 결제. 아니, 너무 시원해서 나가기 싫다, 그쵸? 아니, 괜찮아요. 근데 나 너무 시원해서 나가기 싫어. 그러면 천천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 높은 산은 아니라서 좀 힘들면 좀 편하게 얘기해서 서로서로 이제 중간에서 쉬어가는 게 어떠십니까? 산악인이세요? 예? 아니요, 네? 산악인은 아닌데 그래도 맞춤. 아니 엄청 산을 잘 오르시나 보다. 아니 여기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자들은 네. 상대방을 배려해 줘요. 아 그래요? 엄청 힘들어하셨던 분도 계셨나 보다. 예 그런 분도 계셨고요. 제가 아마 오늘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왜?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벌써부터 힘들어요. 왜냐면은 요즘 날씨가 네. 저번 주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탄다 했잖아요. 저번 주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넣어드릴까요? 이거요? 네, 넣어드릴까요? 근데 농구를 지갑을 잠가주세요. 네. 저기도 뭐 방송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진 찍으시나 보다.
가야지 내가. 여기 그래도 올라가면 여기가 뷰가 제일 좋고 안 터, 일단 안 터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막 방송 좀 오래 하거나 특히나 네. 그 코트님은 또 방송 시간이 기시니까요. 네. 약간 좀 이런 좀 건강 같은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 시청자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술도 좋아하세요? 술 안 좋아해요. 어, 되게 의외시다. 그냥 방송을 하고 13년 되니까 네. 그냥 꾸준히 찐 거예요. 아, 왜냐면은 진짜요? 체형 자체가 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어, 진짜요? 약간 네. 퇴보하듯이. 어. 네. 어. 아, 그래서 계속 이게 조금씩 이제 좀 찌신 거고. 네네. 와, 어, 이게 약수터였구나. 나 그냥 그냥 손 씻는 곳인 줄 알았네. 신기하다. 저는 코트님 그때 제일 먼저 처음 알았어요. 언제요? 그 된장찌개를 좋아해. 아. 노래를 그냥 좀 코트님이 모르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송하고 이제 코트님이 또 그 노래 불렀다고 하니까 좀 신기했어. 된장찌개를 그 노래 좋아해.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마이크 일주일 앞서예요. 방송에서 노래 잘 안 부르시는구나. 아, 그 못 부르게요. 그 시키는 사람 약간 좀 그 자객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지금 자꾸 치게 되네. 아, 죄송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항상 우측 보행이에요. 네네네. 저를 좀 앞으로 좀 당겨야 되겠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측 보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고기 당근이랑 하나만 넣어. 벌써 좀 야, 힘든데. 야, 꽃이 있네. 이거 무슨 꽃이에요? 몰라요. 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어,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아니 겁나 잘 탄다고 좋아.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옆에서 숨소리가 많이 나요 지금. 아니 저는 원래 좀 이게. 에? 아, 좀 힘든 건 아닌데. 네. 힘든 건 아닌데. 아, 저도 우리가... 사람인데 힘들죠. 아, 그래요? 네, 저도... 저는 뭐 어몽길인 줄? 저도 체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저도 혼자 방송하면서 그냥 힘들면 좀 쉬어가고. 아, 이러니까. 근데 풀냄새 좋다. 풀냄새랑 이렇게 확실히 산에 올라오니까. 어르신들이 괜히 이렇게 산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와, 여기서 한 번씩 공연도 하던데. 아차산 내부에 또 카페가 또 있나 보네. 어, 어 맞아요. 커피베리. 오. 저기 이쪽으로 가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구나. 가본 적은 없었어. 어디로 가야 되죠? 일로 가면 됩니다. 아, 여기로. 올라가면은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인정? 에, 에. 야방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쵸? 그죠. 에. 아닌가? 아, 아닌가? 아, 그 혹시 뭐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뭐 못 먹는 걸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네, 다 잘 먹죠. 다 잘 먹는 아, 편이고. 네. 네.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저는 아, 물 한 잔 먹을까요? 네네네. 선크림 혹시 바르셨어요? 선크림 안 발랐어요. 드릴까요? 괜찮아요. 근데 남자는 좀 그런 게 굳이. 예. 내려가서 뭐 먹을지 제가 예약은 안 해놨거든요. 혹시나 좋아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진짜요? 예. 여기 뭐가 좋아요? 보통 이제 산 부근에 있는 그런 이제 식당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닭백숙이나 맞아, 오리 뭐 이런 거 있죠. 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열치열이긴 한데 혹시나 여쭤보려고요. 그러면은 뭐 그것도 있고 그러면은 요즘 또 이렇게 그 냉면 함흥냉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기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평양냉면 불알이요? 불알 무슨 아니 전 냉면을 아니 잠깐만 함흥냉면이랑 평양냉면인데 이 어감이 비읍자가 안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불알이라고 하시니까 뭐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미치셨어요? 왜 이래? 아니 나 냉면의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 냉면을 잘 시켜 먹는 것보다 그냥 시켜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한 입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 뺏어 먹고 뺏어 드시겠다는 거죠? 뺏어 드시면 안 되나요?
아니 게스트 불러놓고 게스트 밥을 뺏어 먹겠다고? 아니 그래도 뭐 그 정도 친해진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치킨 007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달더운데 코트형 시원한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왜, 왜 이래? 아니, 아니 한 입 들 순 있는 거잖아. 에이. 아니 그러면은 에이. 제가 고깃집이랑 닭백숙집을 그래도 룸 있는 데를 그래도 알아놓긴 했는데 아니면 아니, 닭백숙도 좋아요. 그냥 전 닭백숙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닭백숙이 이게 또 건강에 좋고 또 이렇게 이열치열이 맞죠. 그쵸, 예, 여름에 맞죠. 진짜 닭백숙 꼭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거기다 마지막에 또 죽 나오잖아요. 맞아요. 찹쌀. 예, 맞아. 올라가서 정상쯤에서 약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닭백숙으로 그러면은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시죠. 넣으실래요? 아, 좀 더 마시고요. 네. 예. 그 오리 좋아하세요? 뭐 닭 좋아하세요? 상관 없으세요? 오리가 아무래도 좀 더 낫죠. 닭보다는. 그렇죠. 예. 불포화 지방산이 예 있어서. 네, 저는 코트님 최근에 네. 코트님 그 공방하시는 것도 잠깐 봤어요. 어 맞아요. 그 무리 토론이라 그래가지고 임다님이랑 그 진행하는 게 있죠. 네. 네. 한번 나오세요. 거기 한번. 사실 이번 주에 받았는데 예. 섭외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또 고민 한번 해본다 했었거든요. 근데 나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와요. 괜찮을까요? 네. 뭔가 뭐 이제 게스트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토론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아 그럼 다음에 이게 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 뭐 입만 잘 터면 되는 거죠. 입을 잘 못 털 것 같아요. 아 근데 전에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틀어서 보는데 저 끝까지 봤어. 너무 아 진짜요? 네. 어떤 편 보셨어요? 귀신? 아니요. 그러면요? 그 막 연애 관련해가지고 바람 이런 얘기랑 아 그런 얘기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귀신 편 한번 보세요. 귀신 편 귀신 믿으세요? 귀신이요? 네. 아니 안 믿어요. 귀신 안 믿어요? 귀신은 없다? 귀신은 없다. 귀신보단 사람이 더 무섭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저도 귀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도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 그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다음번 주제가 이제 UFO 이제 그 외계인 이야기인데 그냥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죠.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전공이셨잖아요. 그림은 어렸을 때 이제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안고 살다가 왜냐면 그 예체능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사실 그냥 안고 살다가 네. 고등학교 이제 진로 탐색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무슨 전공을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상담도 많이 해줘. 그때 아 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뭔가 미술 전공 한번 해보고 싶다. 선생님 쪽으로 저는 좀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아동들 이렇게 미술 가르치는 약간 요즘 뭐 미술로 심리치료도 하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싶으셨구나. 저는 그래서 대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제대로 입시 미술을 하게 됐고 아 그래요. 네. 예고 나오셨겠네요. 예고는 아니에요. 예고는 아니고 약간 사교육으로 집이 좀 사시나 봐요. 아니요 못 사는데 아니 그림 사교육 받을 정도면 그래도 꽤나 그 그림 아 근데 좀 비싸긴 예, 했어요. 그 뭐 뭐죠? 그 파스텔이 뭐라 그러죠? 네 맞아. 그냥 재료가 비싸. 유화나 네 맞아. 아크릴 그 물감도 비싸고 다 비싸요. 네.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맞기는 예, 한데 예. 부모님이 약간 좀 따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냥 공부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공부 좀 잘하셨어요? 잘한 거 아니고 애매하게 했어요. 애매하게 뭔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도 근데 미술을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미술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아그리빠 많이 그리잖아요. 계속 맞아요. 그리잖아요. 근데 그거 그리다가 접었어요. 예. 거의 초반인데 그러면 예, 꽤나 잘 그렸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대회에서도 1등 한번 해봤었고 오. 규모 있는 대회는 아니지만 예. 교내 대회 보단 크나요? 예, 그거보단 크죠. 거기서 7등인가 있었으니까 오. 예, 꽤나 그렸죠. 그래도
제가 그때 전라남도 목포에 있었을 텐데 그때 그래도 목포 내에서 그림 그린다는 애들은 다 그걸 했었으니까 그림하면 코트. 예. 허언증이 아니라 이거 진짜인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어. 예. 7명 중 7등. 네. 채팅 읽었어요, 채팅. 쓸데없는 채팅 많이 읽으시네. 그냥 눈으로 흘기면 되는 아니, 채팅들도. 아니, 그냥 보여가지고. 아니, 그릴레 형님 내가 물어보니까 네. 라이프가 얘기하기를 시청자 수도 많이 본대요. 어, 아, 라이프님이 매니저 예, 제 매니저인데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릴레 저는 이제 사실 그릴레 형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자체를 방송 키고 끄는 버튼 외에는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유튜브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도 그러니까 제 취향에도 뭔가 좀 유튜브 보고 또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아프리카는 거의 안 봐요. 왜냐면 내가 방송 종료하는 시간도 6시잖아요. 아침 6시. 그러니까는 그때 뭐 켜져 있는 방송들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돼서 이제 랄프한테 좀 물어봤죠. 사전 정보를. 근데 시청자 수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아니에요. 그릴레 형님이. 아니에요. 이게 저녁에도 막 1000명 넘게 보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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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 또 많이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낮방은 또 약간 좀 활동적인 거 하면은 좀 시청자분들도 약간 대리만족 이런 느낌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아프리카 방송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가 좀 더 재밌기도 하고. 아, 어제도 그 같은 시간대에 방송했었는데 뭐 1000명 넘게 방송 보시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분 진짜 뭐 정말 요즘 대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상에 그냥 힘줬습니다. 아 의상에 좀 힘을 많이 주는 편이고 오토바이도 이제 한 번씩 타고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제 방송하신 지 3년 넘으셨잖아요. 3년 좀 넘었죠? 3년 좀 넘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 전성기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속 우상향? 우상향까지라고 말 못하겠네. 그래도 지금이 와, 그럼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됐던 아, 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요즘 좀 많이 봐주시는 편인 것 같기도 요즘 해요. 흐름이 좋다? 그런가요? 아 좋네. 그런가? 아 그릴레 형님 방송 나중에 한번 꼭 봐봐야겠다. 예? 예 진짜로. 아 요즘 야방하면은 좀 그래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민이 좀 있는데. 말씀하세요. 그 시청자는 많은데 네. 채팅이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다들 뭐 이제 물어보면 바쁘다고 하고 운동한다 하고. 맞아 역행분들의 가장 그 고질적인 그 고민이. 채팅이 많이 안 올라가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 주가 됐다 보니까 그렇죠. 예 요즘 여캠들 흐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왜 좀 뭐 뽑기판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성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100개짜리 1부터 100짜리잖아요. 네. 뽑기 하시죠? 뽑기 하죠. 네. 거기 이제 넣는 것들이 이제 뭐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있죠. 네. 어, 식대도 하시겠네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하죠. 식대도 하시고. 저는 김밥 천국 메뉴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루에 꼭 한 장은 꼭 팔아야 된다는 약간 좀 아~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저는 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뭐 물론 좀 후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좀 약간 채팅으로 좀 소통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코트님 방송 보고 네네. 막 오늘의 이슈 막 이런 것도 한번 뭐 네이버로 검색도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아 뭔가 대화거리를 많이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또 그게 이제 좀 이끌어내고 이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 되게 그 은근 어렵더라고. 맞아 맞아. 그 좀 약간 좀 그 이슈나 이런 것들 조금 알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주 시청자분들이지 난동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남자들이 이제 얘기 대화 이제 뭐 꺼내면 주제 꺼내면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들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 전에 어떤 역행분이랑 그 게스트 방송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소통을 못 하겠다고 저한테 좀 고민 상담처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가 뭐가 있겠냐? 축구 얘기가 나왔어요. 손흥민이 들어가 있는 팀이 어디냐? 그랬더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무지한 인간을 봤나. 적어도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치. 그때 약간 막연한 맞아. 그런 생각만 있지 전혀 노력들을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예. 저도 맞아요. 저도 축구 얘기하니까 좋아해가지고 축구 좀 이제 그냥 찍먹으로 좀 이제 뉴스 나오면 그냥 보고 요즘 뭐 유튜브로도 뭐 뉴스 잘 나오니까.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그 유튜브는 아예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유튜브를 네. 제가 편 되고 있을 때는 편집자를 네. 이렇게 건당으로 이제 해주시는 편집자를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방송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소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내가 편집을 해봐야 되겠다. 편집을 또 저도 할 수 있어가지고 편집을 그래서 제가 또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방송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그럼 이제 실시간 생방송에 그냥 다 완전 네, 올인이네요. 지금은 좀 다 올인이고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휴방을 맞아요. 할 때는 우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휴방을 하면은 한 푼도 못 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유튜브를 좀 한번 살려보려고 제가 지금 매니저도 없거든요. 아, 이거 채팅 매니저? 아, 뭐 어떤 매니저? 뭐 이제 아, 그러니까 실제 매니저? 어, 저처럼 실제, 이제 랄프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매니저 봐주시는 분들도 이제 현생이 또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제 방송을 막 계속 챙겨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친오빠야 그 좀 꼬시고 있어요. 좀 매니저 아, 친오빠한테 월급 주면서 어, 그래서 친오빠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서비스 직 하고 있어요. 친오빠를 이제 그래도 이제 영입을 하려면 가족끼리 일하는 게 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어찌됐건 가장 편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타인이랑 같이 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좀 불미스러운 폭로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빠가 오빠를 영입하려면은 달에 그래도 오빠께서 하시려면 한 500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지금 이번 달 뭐 몇 개 받으셨어요? 100만 달에... 개는 무조건 넘으셨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40만 개 조금 넘었어요. 40만 개요? 아, 그럼 주셔도 되겠다. 전혀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맞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받냐고 일단 저도 오빠 뭐 얼마 받는지 잘 모르니까 살짝 떠보고 약간 이렇게 좀 조정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근데 오빠도 막 이제 저도 프리랜서 게 좋긴 해요.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자꾸 저한테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 너 네 내 책임질 수 있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글리 형님이 아니 뭐 공연을 안 해 여기서 또 아차산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네 여러분들. 그쵸. 그럼 조금 네. 움직일까요? 네네 그렇죠? 주신대요? 네 한 모금만 더 먹고 네네네 네.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들 네. 갑시다 그래도 좀 앉아서 있으니까 좀 가다시다 가다시다 하는 거죠 뭐 시원하게 네. 바람도 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땀 다 말랐어 회사 안녕. 매니저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냥 공고 올려서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랄프랑 같이 산 지도 이제 4년 정도 됐고 우와 안 지는 5년 정도 됐고 사람 엄청 잘 챙기시나 보다 우와 엄청 오래 되셨네요 매니저 하신 지가 그렇게 된 거 거의 뭐 동생이죠 동생이고 그렇게 또 믿을만한 또 사람도 있고 좀 잘 또 해주시면 진짜 좋긴 하지 키가 한 167 정도 되세요? 온데 신발 신어서 아마 엄청 정확하게 보시네요 181이라고 하셨죠? 네 엄청 크시다 이게 좀 돌아서 제가 걸음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빨라요. 그죠. 천천히 걸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그릴레 형님이 이제 걸으시는 템포가 있는데 그 템포랑 맞게 걸어야. 아 근데 이건 제 품이 덜 차시는. 제가 반대로 개수를 맞춰줘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맞춰 드릴게요. 변수인데? 변수인데?
오늘 좀 날씨 괜찮다. 좀 바람 불고 이래서. 나쁘지 않아. 습하고 더운 게 제일 안 좋죠. 얼마 전에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안 그래도 유튜브 봤어요. 덥더라고요. 어땠어요? 뭐 제일 좋았던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일본 여행을 혼자 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낭만 그 자체예요. 그 정말. 자체. 예. 가서 뭐 이제 뭐 어떤 테마로 가신 거예요? 약간 먹방 아니면 뭐 좀 관광? 그냥 혼자 여행 가. 이게 그게 사실 미션이에요. 아. 뽑기 전에 이제 20개 뽑으면은 네. 해외 여행을 보내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저 뭐야? 국토 아닌 국토를 해요. 60km? 60km요? 예. 어머. 아, 그 뽑기는 그럼 한 장이 얼마예요? 그 너무 한 장에 뽑기, 100개죠. 뽑기 20개를 뽑으면 20개가 한 판당 3개니까. 15개 뽑으려면은 5만 개죠. 네. 이제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조금 힘든데. 네.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장점이죠,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와, 처음 본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와, 월클. 월클. 맞아, 약간 저렇게 알아보시고 이러면은 네.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 안 좋아요. 왜요? 남자분들만 알아보시니까. 여성분들이 알아보신 적은 없나요? 네, 여자친구 적 없어요, 별로. 약간 보니까 남자가 93% 여자 7%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전 7%시잖아요. 7%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오사카 갔는데 네. 거의 뭐 인천 구월동인 줄. 한국 사람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오사카 가셨고 스시 같은 거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거랑 규카츠랑 규카츠 맛있겠다. 라멘이랑 그런 것도 먹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이요? 계단? 계단 네. 쪽으로 갈까요? 마트 스시 드셨다고. 아니요, 마트 스시 아니에요. 수산시장인데 이렇게 먹기 편하게 썰어놓은 거? 계단 가니까 조금 이제 숨이 차죠? 저도 차네요. 저도 차네요. 그럼 1박 2일로 몇박 며칠로 갔다 오신 거예요? 2박 3일이요. 해외 방송 좀 자주 나가시겠다. 아니에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하고 나니까 약간 유심 문제나 방송 잘 안 돼요? 네, 방송 진짜 안 돼요, 저기. 일본은 그래도 좀 선진국이고 좀 데이터도 잘 터질 것 같았는데. 맞죠. 좀 잘 안 되나 보다. 2월에 그 조금 힘들다, 그쵸? 조금 천천히 가요. 조금 힘들다. 근데 이게 오디오 채우면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맞아. 그쵸,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막 와차산 뭐 이러시는데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해봐. 거의 다 왔어요, 진짜. 한참 가니까. 예? 들켰다. 이제 초입이 되잖아. 들켰다, 이때. 어머님이 엄청 센스 좋으시다. 근데 올라가면 날씨 좋거나 이러면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래요. 진짜요? 네. 아이스크림 좋죠. 아이스크림도 팔고. 아차산 솔직히 산책급이지 이런 사람들 초입부터 헐떡헐떡거리지 너. 근데 엄청 높은 산은 아니긴 한데 나도 근데 올 때마다 힘들어. 이게 날씨도 습하고 덥고 이러면은 힘들지. 이거 말을 해야 되니까. 그쵸. 오디오도 채우고 이러면 잘 봐줘. 응해. 저 약간 궁금한 거요. 네. 막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13년 하셨으면은 약간 그런 뭔가 팬층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방법이요? 네.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힘들다 나도. 좀 쉬엄쉬엄 올라가요. 세지. 우기대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네네. 여기 그 계단은 언제 좀 없어서 물 한 잔씩만 먹고 갑시다. 나도 힘들어. 앉을 때 저기서 앉죠. 어디요? 여기요? 네. 코트님 앉으시면 저 옆에 그냥 꽁겨서 앉을게요. 네네. 아이고. 힘들다. 여기가 딱 고비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언니 정근이 오빠 왜 아무한테는 다 민초 닮았다고 그래요? 어? 또 있어. 아까는 형 재경이한테 민초 닮았다 했잖아. 아, 그 사진이 있어. 사진이. 민초 오빠. 아, 나라도. 또 나라도. 그때 나라도. 펑? 아니지? 대박은 또 하지 마 그런 거. 가졌다? 응. 근데 나중에는 민초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